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제는 빨리 이분 뵈야 되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요즘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마다 많은 또 시사점을 주시는 분이죠.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아,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을 비롯해서 뭐 중국도 그렇고요. 요즘 오늘은 여의도가 그래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네. 좀 표정 관리해야 되는 그런 네.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조금 괴로웠던 하루였고요. 네. 오랜만에 한 2%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뭐 실적에 대한 훼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딱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너무 좋은 날. 투자하면 정말 이거 돈 될 것 같다. 네. 오늘은 정말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은 날이다. 네. 했던 날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중에 365일 중에. 그건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좀 있으면 또 FOMC 미팅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자. 테이퍼링 결과 보고 하자. 금리 인상 결과 보고 하자.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또 연설을 보고 하자. 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그런 걸 다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면 편한데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내 종목이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교수님 만약에 아참 이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보십니다. 아 제가 뭐 바빠서 네. 머리 못 깎았다가. 네, 하여간 우리 교수님 만약에 그 국내 주식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도. 근데 정말 만약에 모르는 종목을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나름대로 뭔가 검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저는 제일 먼저 관련 리포터들 좀 찾아보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좀 산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직접 그 회사에 알 법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떤 회사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죠. 보통 보면 이제 네이버 아, 예, 거기 가서, 나와 있는 예, 거.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리포트 거기 올라온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또 게시판 가서 보고 하시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아, 그렇네요. 미국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네요. 정말 어렵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식구분들이야 뭐 야호 가서 보시고, 핀비즈 가서 보시고 하시겠지만, 물론 영어가 안 되면 또 번역기 돌리고 하고, 근데 그것도 정말 아시는 분의 얘기지, 야, 어떤 애기 좀 한번 사봐. 그러면, 그 어디 가서 봅니까? 그렇네. 그리고 게시판 얘기를 또 보면서 남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소통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만한 또 증권사 직원분들은 또 사실 뭐 법규 때문에 그렇죠. 규정 때문에 또 막 얘기 못 합니다. 그럼 이제 컴플 이슈가 나오지 못하니까 얘기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시향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종목 한번 얘기하면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막 서로 자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 답답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그런 가려운 점을 좀 긁어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이번 장이 빠질 때, 다시 한번 야후 사이트가 들어보시고 또 그다음 핀비 사이트 열어보신 다음에 아, 종목을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방송은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뭐 물론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건 주가 위치를 보여드려서 보여드린 거니까 뭐 선을 그은 다음에 지지가 되고 뭐 저항이 되고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았죠. 두 번째는 수급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사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그 글로벌 ETF에 대한 자 흐름을 보여드린 적 있지만 뭐 지금 외국인이 구입 매수한다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세 번째는 테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되고 있다. 아니면 뭐 전기차 테마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그런 종목들이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탈을 쓰고 들어와서 이런 기업이 잠재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성장이 아니죠. 네. 미국에서 성장이라는 거는 딱딱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통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떠한 기업들이 뭐 될 것 같다.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를 아예 보지 마시고 정말 실적이 증가하는 숫자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포의 네. 한 반은 좀 삭감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오늘도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예. 예. 오늘도 제가 이제 뭐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오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내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이제 어쨌거나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테이퍼링은 11월에 좀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빠르면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월 20일 날이요. 8월 네. 20일 날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잘 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공포 탐욕 지수가 22였습니다. 극도의 공포. 그럼 현재는 얼마일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때가 20이었다. 그러면 지금 더 지금은 극가의 공포 아닙니까? 그렇겠죠. 공포? 네. 아주 공포. 네.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공포. 그럼요. 다들 지금 떨고 있는데. 네. 오죽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옷을. 맞아요. 빨간색. 네. 이걸 입고 오신 겁니다. 한국식으로 봐서 올라가는 원하면서. 이게 하나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몇이 나왔을까 한번 잘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따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게 어제 시장이었는데요. 야. 진짜. 아니, 딱 교수님 여기 딱 옆에 계시면 교수님이 못 찾습니다. 교수님이. 못 찾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미국식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저 파란색 저건 뭐예요? 요거 하나만 올랐는데요. 요 업종. 네. 에너지 업종만 올랐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올라가면서 엑슨모빌 뭐 쉐브론 같은 것도 올라갔는데 특히 엑슨모빌이 한 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슨모빌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게임주 네. 이런 것들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정말 거의 다가 빠진 그런 모습 보였다. 시뻘건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아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3% 후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볼 거 없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온 거를 혹시 여러분들 많은 분 중에서 만약에 9월, 10월이 되고 11월 되고 12월 되면 설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 1.1, 1%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식구 중에서?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네. 올라간다고 예상했지만 문제는 뭐였냐?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 각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성장주 위주로 좀 주가가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약간 쉬어가는 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가는 게 맞다. 점차 올라가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좋은데 갑자기 올라가면 시장에 충격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오늘도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융주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S&P 500 지수가 어제까지 하락분을 반영해서 사상 최고치 대비 4.48% 밑에 있습니다. 아직도 조정이라고 보기엔 약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네요.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예. 4.48%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상 최고치 예. 밑에 있다고 그러면 그리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느껴지고 예. 있지만 별로 안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보시게 되면 2% 이상 하락은 올 들어 네 번째 하락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요 3% 하락이 16번이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름 굉장히 강한 시장의 모습을 그렇네. 보여주는 겁니다. 1% 하락이 올해 10번 나왔는데요. 1%는 뭐 큰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봤더니 상승 종목수가 54개. 네. 그다음에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 1등 기업이 뭐였냐면 슐런버거 2.38% 올라간 종목 이게 1등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요. 아마도 이거 거래하시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아니면 거의 올라간 종목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물론 좀 빠진 빠졌고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 많이 빠진 게 아닌데 공포심은 극대화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올해는 보게 되면 크게 하락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하락에 좀 너무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3% 하락이 1년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네. 아직까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 나와야겠죠. 안 네. 나와야겠지만 작년도 16번 있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요. 여러분들 다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8월 20일자 공포 탐욕 지수였을까요? 하나는 22를 보여주고 있는 극도로 공포스러운 네. 구간. 하나는 조금 공포스러운 구간. 28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은 어떤 게 어떤 걸까요? 지금은? 설마 예, 28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이 8월 20일자의 네. 모습입니다. 극강의 공포, 22를 보여줬던 극도로 공포스러운 네.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약간 공포스러운 부분. 이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겁니다, 포인트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점수화 시켜갖고 공포 탐욕치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까요? 수수료 땡입니다. 뭐 수수료 무료 행사 이런 거 다 아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증권사가 영업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네. 그게 아니죠. 가장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네. 8월 달만 돼도 과연 테이퍼링이 올해 될까? 내년에 될까? 설마 올해 하겠어? 네. 이렇게 얘기 많이 났던 시기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미 10일 한다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야, 내년에 금리 인상 시작하지 않겠어? 라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금리 인상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내년 보시기. 그렇잖아요. 네.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뭐 테이퍼니 금리 인상이 그러네. 시장이 악재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 장애물 그러네. 정도 보고 있고 오히려 네. 한편으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이게 나쁜 쪽보다는 서서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 가는 그런 발목 부위라고 좀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그때는 좀 그때보다 좀 지수가 더 많이 밀렸지만 오히려 공포 탐욕 지수가 더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지수의 어떤 위치보다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운 분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런 공포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었으니까 8월 때는 그렇게 안 갈 것 같았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도 투자의 심리를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50 가지고 가면 좋은데 역시 28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공포는 공포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공포심을 좀 더 극도로 느끼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요즘에 다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데 네. 오징어 게임은 가장 무서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네. 오징어 게임이 약간의 그 공포스러운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스타일 아니시라면서 그 드라마. 예, 스타일 아닌데 공포심을 느껴야지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는데 별로 뭐 그거 관련이 없으니까 네. 어쨌거나 제가 그 보고 나서 야 넷플릭스 주식 올해 한번 사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네. 여러분 너무 주식에만 몰입하시면 걱정이 크시고 또 우리가 걱정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른 걸 하라고 말씀드린 거 다른 네. 거 다른 영화도 보시고 또 뭔가 좀 그 재미난 영화 드라마 보시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개별 기업 기사를 좀 볼 건데요. 페인트 기업 션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제가 또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한 걸 알고 있는데 3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그동안 꼭 두 자릿수의 증가를 봤는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 매출 증가를 볼 것 같다. 근데 그 영어 기사를 보게 되면 아주 높은 한 자릿수. 아주 높은 한 자릿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8, 9%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9% 이하의 매출 증가를 전망한 건데 이것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 워낙 아주 높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것도 약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료 가격 인상 때문에 나온 건데 뭐 수지, 그다음에 안료, 또 용제, 첨가제 같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페인트 그게 원료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해야 되는데 가격 인상하면 또 페인트가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끌어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다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발표하거나 주가 많이 빠진 거 아니죠. 한 1% 빠지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뭐냐면 2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16%로 최고치를 보였거든요. 네. 정말 좋아지다가 약간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배당도 최근에 10센트 이상에서 55센트 지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42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이거든요. 배당 귀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42년 연속 연봉이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셜 윌리엄스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페인트는 늘 30%는 벌어진다. 아. 뚜껑을 열어갖고 벅벅 긁어서 물 타갖고 바지막까지 쓰는 분은 없죠. 본 적이 없다. 다 굳잖아요. 예, 다 굳고 뜯은 다음에 일부 딱 칠하다가 아, 내일 칠해야지 딱 덮어놓고 내일 보게 되면 굳어버려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일부러 안 굳는 시멘트 개발 안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원료 중 하나 첨가제인데 첨가제 비밀이 있는데 하여간 뭐 저희가 이 영업 비밀을 밝힐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벽에 칠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페인트는 다 쓰지 않고
일부 많은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지금은 약간의 그 전망을 하향주를 하고 있지만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예, 10년 동안 주가 흐름인데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게 보는 게 월봉 기준인데요. 최근에 월간 기준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거에 거의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 대비 약 10% 밑에였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루시드 모터스인데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국내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10월 말에 전기차랑 인도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차를 보는 거죠. 정말 이 차를 정말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초 차량 가격이 77,400달러. 한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가 되겠죠. 이미 13,000 건이 넘어가는 예약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차가 여기 보이는 이게 지금 전시장인데요. 네. 이게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그러니까 가장 번잡한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이 처음부터 이 컨셉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BOA가 루시드는 테슬라하고 페라리를 합친 것 같은 차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냐면 전기차인데 네. 상당히 멀리 가는 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게 되면 보통 한 번 충전으로 한 700km 이상 가는 차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페라리처럼 남자가 로망의 꿈꾸는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뭐 사면 딱 보면 예. 사고 싶은 차로 많이 느껴지는 차이기 때문에 극찬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극찬이 이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좀 호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어제는 한 5% 빠졌지만 현재 시간에서 한 7% 이상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진짜 루시드 모터가 만약에 10월에 정상적 인도가 된다고 그러면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를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조금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관련이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주가 좀 빠졌습니까? 오늘 다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마이크론 영향이라고 저희는 해요. 예. 근데 물론 영향이 있겠다 보지만 오늘 또 장이 안 좋았으니까. 예, 예. 근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EPS하고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다 상회했습니다. 비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분기 전망치인데 특히 EPS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달러에서 2달러 20센트까지 봤는데 네. 지금 회사는 보고 있는데 전망치는 2.61이었습니다. 2.61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개인 PC 수요 둔화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이 보통 팬데믹 때 집에 있다 보면 PC를 게임해야 되는데 뭔가 늘어지거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네. PC를 많이 바꿨는데 지금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PC가 더 많이 팔릴까? 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의아함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마 최근에 뭔가 조금 뭐 아이폰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바꾸셨습니까 혹시? 저는 종물로?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6개월마다요? 6개월은 아닌데 네. 1년 넘으면 바꿔요. 그냥 계속이요? 네. 거기 뭐 있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최신 버전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돈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드는데 그 좀 하는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같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가르치거나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번 사면 계속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작년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 바꿀 걸로 보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역시 최근에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지금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전망을 내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고점 대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0% 이상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크신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PC가 많이 팔려야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지금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시간에서 약 3.28%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마도 올해는 오늘은 이 정도 하락해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 걸 보입니다. 자, ASML이 어제는 조금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네. 주가가 6.6%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그 모 IB에서 투자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식을 팔아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ASML은 반도체 장비 부족에 대한 수혜주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투자자 날을 맞이해서 일단은 그 모아놓고 얘기한 게 있는데 어제 버추얼로 진행한 겁니다. 2025년에 마진율이 54% 56% 전망했는데
정말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마진율이거든요. 정말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3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11%로 달성할 거 전망한다. 굉장히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요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배당 인상도 하고 바이백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우려였다고 하면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나왔던 그 우려라고 하면 어제는요. 일단은 앞으로 전망에서 보통 이제 청사진을 그린 건데 앞으로 전망을 보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ASML을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조금 더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왔던 기사인데 다 봤더니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극찬하는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이거 보시게 되면. 아니, 사실 그 정도로 많은 얘기 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대부분 다 압니까? 주요 세부 섹터별로? 예전에 한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좀 그때 네. 배워놨어요. 근데 개인들이 좀 다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반도체 업종도 그냥 그 관련 ETF 있지 않습니까? SMH 혹은 SOXX, 속스라고 하죠. 그런 걸로 가져가시면 제일 많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걸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일단 이거는 제가 그 읽어본 기사 중에서 오늘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가져온 건데요. 커튼 면화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를 했는데 실제 보면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올라가지 않는 건 우리와 성적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벌써 3년째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무슨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제 연봉도 오르지 않고 우리 아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외에는 다 올라간다는 거죠. 오죽하면 면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파운드당 1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해만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 지역에서 보통 이거 그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폭우로 또 피해를 입는 바람에 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만약에 청바지나 티 같은 가격이 올라갈 것도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우리 업체가 떠안고 가느냐 아니면 가격이 녹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나마 옷이 팔리는 시기가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얼추 그 관련 기업들이 떠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커지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튼 관련도 혹시 선물 거래가 됩니까 이게? 그럼요. 커튼이? 되나요? 포함이 되죠. 네. 혹시 한번 선물 가격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선물 가격을 보시면서 혹시 이제 의류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가격 급등하는지 한번 유지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제 이제 그렇게 좀 시장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건데요. 앞서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부채 한도를 좀 늘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 요즘에 좀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랐죠. 교수님 사는 집도 많이 올랐습니까? 한 두 배 정도? 요즘은 계속 절 유도시면 아니. 다 올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사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올랐긴 했죠. 제가 조금 이제 저희 집값도 올라는 바람에 네.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 좀 집값도 올랐는데 좀 속옷 사 먹고 네. 신발도 좀 좋은 거 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 돈이 어딨냐 해서 아, 대출을 받아라 했더니 네. 이제 그래서 은행에 문의한 거예요.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한도가 높아지 않았을까 문의했더니 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대출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채 한도 늘려야지만 또 국채를 반영해 돈을 또 끌어오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제이미 다이먼은 사실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딱 나오고 하는 말이 이거 만약에 안 돼버리면 정말 재앙이다 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안 돼버리면 디폴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정말 미국이 공화당까지 반대해서 이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끝까지 안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 얘기 때문에 시장을 냉각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바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는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왜요? 본부장님 때문에. 왜요? 마카오 박에다가 부동산 재벌에다가 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솔직히 이제 이 교수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그러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은 많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근데 이 옆에 앉아 있으면 교수님, 슈카님 뭐 예전에 2%님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또 우리 교수님이 또 끝나고 이렇게 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하셔갖고 만약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아 그럼요. 네, 기꺼이 내가 희생해서 할 테니까 예, 하니까 뭐 너무 너그러이 양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옐런 재무장관도 역시 10월 18일까지 이 채무한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불발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디폴트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 전 안 된다고 보지 않으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 똑같이 사실은 뭐 재앙이 나오는 거죠. 안 되면.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셧다운 된다고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갖고 같이 과거 사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9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네. 2019년 1월 25일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셧다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공무원도 월급 못 받고 막 일을 못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지수가 급락했냐. 똑같이 보시게 되면 S&P 500이 10.3%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봉착이 되면 서로 간에 어떤 정당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목표하는 게 나라가 디폴트 가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싸우다가 보통 합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가 과거의 사례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최근에 요걸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원래 이제 2019년 한번 올렸어요. 한도를 올렸는데 금방 다시 찬 거예요.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2년 만에 부채 한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 대한 내용은 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럼 예, 제가 실화 느낌 좀 왔어요. 예, 네. 제가 실화니까 자세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집값은 한 30-40% 뛰었는데 예,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부채 그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규제가 더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 집은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기업도 부채 한도가 있고 개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 얘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좀 그 약간의 시장의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바이든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하는 글이 많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데 딱 유포가 그거거든요. 지금 바이든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를 물어보는 그 질문을 어제 그저께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 해봤더니 지금 과거에는 58%가 신뢰한다. 네. 믿고 있다. 바이든 믿고 있다 했는데 지금은 4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야. 믿지 않는다 42%에서 53%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월요일 날 갑자기 바이든 나왔고 국민의 97% 거의 100%가 접종을 해야만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국민의 97명이 다 받는 거예요. 100명 중에. 이렇게 백신을 맞을까요? 아유 말도 안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0%는 도망 다닙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90%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바이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각에서 이런 겁니다. 아 바이든이 이런 정책대로 간다 그러면 코로나가 쉽게 안 잡힐 것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히려 지금의 하락의 이유 중 하나는 다시 한번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아마 신뢰도를 조사할 것 같은데 글쎄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은 부신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요 표가 뭐냐면 FMC 위원들에 대한 어떤 분들이 비둘기 파냐 예, 예. 어떤 분들이 매파냐를 보여주는 건데 딱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매파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처럼 예, 예. 여기서부터 교수님까지 매파입니다. 보시면 교수님까지 매파고요. 이쪽 가면 이제 비둘기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원래는 약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예. 반반이었는데 갑자기 로젠그랜과 카플란이 사임했어요. 아시죠? 왜 사임했는지. 예, 예. 이 사람들이 팬데믹 때 주식을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미국에서도 네. 저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 네, 보였는데 예,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들이 그 하면서 사태 압력을 받다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임했더니 이 두 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매파 쪽에 인구가 줄고 인원수가 줄고 비둘기파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표를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가능했는데 이 두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점도표 찍으면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약간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약간의 반등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깔려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나온 이름처럼 여기 파란색에 있는 분들이 보통 비둘기파 이쪽 빨간색 쪽에 있는 분들이 매파니까요. 여기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했네요. 네. 네. 예, 10시 31분이고요. 이제 오늘 박정호 교수 매파설까지 이제 나왔는데 다 이거 여러분 장난이고요. 예, 장난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 슈카 아마존 대주주설은 사실입니다. 아니 뭐 슈카님이 뭐 근데 뭐 아마존을 그렇게 많이 보유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의 뭐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죠? 그렇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예, 오늘 9월 29일입니다.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 500이 0.35% 플러스고요. 다우가 0.32% 플러스, 나스닥이 0.43% 플러스로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글쎄요. 이 반등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장 초반만 해도 약 1%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점점 반등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갖고 이게 9월이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10월 넘어가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좀 심리가 얼어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빅5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뭐 그냥 다 대부분 다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란색이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얘기했지만 전망에 대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JP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주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반등의 가장 앞에 있던 유가에 관련주,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안 보입니다. 바로 간단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간 이제 그 숨골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일라릴리가 최근에 조금 주가가 부진했는데 오늘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기에는 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 15%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국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거보다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일라릴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가 이제 출시가 돼갖고 많이 팔릴 거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을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바이오젠의 약이 더 훨씬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오젠이 보통 이제 FDA 승인을 받을 때 약간 좀 뭐가 있었다. 모종의 어떤 약간의 서로 간에 뭐 짬짬이라고 그러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일라일리 약을 더 쳐주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 보는 기업인데요. 넷플릭스가 게임을 해서 뭔가 지금 가입자를, 구독자를 증가시켰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할 때 지금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라고 하는 요거를 뭔가 샀다고 그러는데 요게 뭐 비디오 게임 메이커라고 합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 회사거든요. 어쨌든 사서 뭔가 좀 시너지 얻으려고 한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게임이 옥슨프리 이런 게 있나 봐요. 옥슨 예전에 우리 들었던 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옥슨 파이브 그죠? 예.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옥슨프리입니다. 옥슨프리. 예. 예. 옥슨프리. 우리 옥슨 파이브 아니면 우리 교수님 나이가 꽤 된 걸로 지금 또 교수님 노년설. 아니 교수님도 지금 뭐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너무 웃으시니까 티도 빨갛고 얼굴도 빨갛고 전체가 다 빨리고 그러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예. 그 루시드 모터스는 아까 좋은 얘기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당분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3%가 올라가고 있으니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라트리가 뭐냐면 한국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다이소. 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갑자기 바이백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총 바이백 규모가 25억 달러 규모에 바이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25억 달러면 원화로 지금 약 3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ASM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투자 앞에서 일단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 올렸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예, 에브비는 뭐 약이 개발됐는데 제가 모르는 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셔윌리엄스 페인트 기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네.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나 뭐 안료 그다음에 첨가제 뭐 이런 용제 이런 가격 원료의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페인트 가격에 대한 그 약간의 지금 부담스러운 실적이 나온다는 거 전망치 내렸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펌 홀딩스 할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어펌 홀딩스는 지금 나온 거 뭐냐면 그 일단은 예, 가상화폐 암호화폐 또 거래를 또 한다는 또 원래 이 어펌 기업이 그 할부 기업이거든요. 네. 할부 기업인데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추이가 보통 이런 그 결제에서 관련해서 대부분 다 암호화폐 거래를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사 역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현재 3.6%의 상승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펌 홀딩스는 이런 것 같아요. 어펌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아마존과의 제휴라든지 근데 최근에 뜨고 있는 BNPL에 대한 추세 때문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또 이상한 기사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서 실적이 정말 잘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잘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거 올라간 것들 일부 좀 좀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반드시 실적을 좀 체크하는 조언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 저기 지수를 보고 마무리 한번 할 건데요. 저도 걱정돼서 제 계좌들이 근데 슬쩍 빠져가는 예, 슬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예. S&P 500이 0.27%로 약간 낮췄고요. 예. 다우는 0.11% 거의 지금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나스닥만 0.44%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진짜 좀 약간 걱정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 방을 안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맵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아까하고 뭐 흡사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복기해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다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까 게임사하고 또 시너지를 낸다는 거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라일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물론 오늘은 이제 투자기이 올라간 때 올라오지만 어쨌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간만에 모더나가 아주 진한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금융주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은 잘 버티리라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준비하신 소식들이 조금 투자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저희 3프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교수님 요즘은 장이 별로라서 저 3프로 요즘은 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이 별로일 때 오히려 더 학습을 해놔야 좋은 시절 왔을 때 준비된 자만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아도 이 여의도에는요 항상 고수분들은 늘 웃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고수를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3프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